오늘은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 책이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아시죠? 이 책의 숨은 내용들을 제가 샅샅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도로 가는 사람들, 국가 인도 말고요. 차도, 도로, 인도할 때 인도.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인도를 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MJ 드마코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부의 개념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부의 개념을 오염시켰다. 무슨 말일까요? 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게끔, 잘못 오해하게끔 이 사회가,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해외 엄청나게 아름다운 뭐 관광지, 뭐 휴양지, 바다, 해변의 저택, 롤스로이스 같은 고급 차량, 다이아몬드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잖아요. 그런데 이런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부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도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잘못된 부, 부의 오염, 오염이죠, 오염. 부의 오염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인도의 유혹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럼 MJ 드마코가 말하는 진짜 부, 진짜 부는 대체 무엇이냐? MJ 드마코는 이제 3F라고 얘기합니다. 3F. Family, Fitness, Freedom 해가지고 가족, 신체, 자유.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삶이 진짜 부자의 삶, 진정한 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돈 많고 명품 걸치고 이런 거는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는 가족, 신체, 자유. 이 3F가 충족되는 것이 진짜 부다. 이게 MJ 드마코가 말하는 부입니다. 부. 우리가 이제부터 부의 개념 바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명품 사고 고급 차량 사고 이런 게 부가 아니라 가족, 신체, 자유가 충족되는 삶이 진정한 부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짜 부는 진짜 부를 파괴한다. 가짜 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롤스로이스, 뭐 해외 유명한 뭐 관광지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이런 게 가짜 부고, 진짜 부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3F. 가족,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자유. 가족, 신체, 자유. 이 세 가지가 진정한 부라는 거예요. 가짜 부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환영이고 사회가 쫓는 부예요. 가짜 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진짜 부는 파괴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뭔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족, 신체, 자유를 충족시키는 데 써야 되는데 가짜 부를 쫓기 때문에 명품 사고, 슈퍼카 타고 뭐 해외 유명 관광지 이런 데 다 돈을 써버리기 때문에 그런 가짜 부를 쫓으면 쫓을수록 진정한 부는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J 드마코는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가난해진다. 그래서 인도로 걷는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3F죠. 3F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족과 건강과 자유를 추구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 부동산이 많아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재벌가의 뭐 이혼 이야기 얼마 많이 듣습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이 3F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뭐 그 돈이 행복과 관련이 없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돈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행복의 본질, 행복을 방해하는 진짜 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은 돈으로 뭔가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을 방해하는 거,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걸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은 노예화라고 얘기해요. 노예화. 노예화라는 것은 자유를 잃은 상태. 자유를 잃은 상태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돈을 벌어서 자유를 잃게 만드는,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 돈을 쓴다면은 우리는 돈으로 우리의 행복을 살 수 있는 거고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오히려 내가 노예가 되는데 더 쓴다 이러면은 더 내 행복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자들이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원인이 뭐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다. 돈으로 내 자유를 방해한 것들을 뭔가 막고
치우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나를 구속하고 얼매이는 데 돈을 쓰기 때문에 점점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가? 여러분도 자유로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아, 저는 평범하게 산 게 꿈이에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평범하다는 삶은 이런 삶이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해서 8시간 일하고 돌아온 거.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노예가 되는 거. 그리고 월급은 저축하고 이것을 50년 동안 반복하는 삶.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삶이죠.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삶이죠. 근데 이 삶을 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저축하고 노력하면서 빠른 차 그리고 큰 집이 있으면은 행복하다고 믿으면서 돈을 모아서 그런 데 돈을 쓰는 거죠.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집 살 때, 차 살 때 다 우리 할부로 사고 빚내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또 갚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이직하고 더 많은 시간 일하게 되고 이런 점점 내 자유를 점점 팔아치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돈을 잘못 사용한 사람에게 돈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MJ 드마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주게 됩니다. 그럼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대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가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돈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자유를 가져다준다. 돈은 아무리 어리석은 꿈이라도 추구할 자유를 가져다준다. 돈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유를 가져다준다. 돈은 관계를 쌓고 강화시킬 자유를 가져다준다. 돈은 금전적인 이득을 따질 필요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준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자유를 돈이 가져다주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아이가 뭔가 중요한 뭐 졸업식, 입학식 이런 거 있을 때 회사 일이 바쁘다고 그 입학식조차 안 가죠. 완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의 삶인 거죠.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꿈이라고 우리는 무시하죠. 야, 그게 무슨 돈이 돼? 너 그 회사 뭐 하려고 그래? 그냥 뭐 공무원 시험이나 봐. 뭐 직장 생활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죠. 다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관계를 쌓고 강화시킬 자유를 주는 건데 돈이라는 것이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거꾸로 하기 때문에 돈이 뭐 있고 없음 이걸 떠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게 우리는 돈을 잘못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화가 되는 과정 어떻게 되느냐?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일이 수입을 낳습니다. 일이 수입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럼 그 수입으로 우리는 자동차나 명품을 삽니다. 그럼 빚이 생기죠. 그럼 우리 그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일이 수입을 낳고 그럼 늘어난 수입이 더 큰 차, 더 큰, 더 비싼 명품 이런 걸 또 사게 만들고 그럼 그게 또 더 큰 빚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더 많이 일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MJ 드마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계속. 이걸 끊으셔야 됩니다. 이걸 끊으셔야지만 우리는 노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뭐 서행차선, 궁극적으로는 추월차선의 삶을 살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승진만 하면 집세를 올려달라고만 하지 않으면 이번 달에 주식이 10%만 오르면 판매량이 2배만 오르면 아내가 취직만 하면 내가 뭘 하겠다 이런 뭔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구입할 능력이나 형편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살 때 아, 내가 이거 승진하면 이거 꼭 사야지 아, 내가 뭐 주식이 몇 프로 올라가면 이거 꼭 사야지 이렇게 마냥 해서 그 물건을 사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내 소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걸 살 형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무리해서 사시게 되면은 나는 더 노예의 그 굴레 속에서 더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점점 내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은 뭐죠? 명품이나 집, 남들이 좋아한다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이런 것들 사는데 돈을 써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그걸 돈을 쓰니까 내 소득으로는 그걸 못 사니까 빚을 내서 사게 되고 그럼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야 되고 그럼 점점 노예가 되는 삶. 이게 바로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하죠? 3F를 추구한다. 3F란 건 뭐죠? 3F는 제가 가족, 신체, 자유라고 설명드렸죠.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내가 건강하게 돈을 쓰고, 내 자유를 위해 돈을 쓴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다. 그래서 정말 완전한 충족감, 행복감을 느끼면서 정말 그 누구한테 질투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내 삶에 집중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의 추월 찬사를 통해서 이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오히려 나를 다 오히려 얼매이게 하고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걸 깨달으시고 진짜 부자처럼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추월차선 설명드릴 때 아 MJ 드마코는 진짜 부자처럼 살기 위해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성장읽기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